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식물은 뎁사리입니다. 뎁사리는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이 보기 힘들어진 식물인데, 우리 선조들은 이제 이걸 마당가에나 또는 이제 집에 들어오는 골목길에 심어 놓고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크게 자라면은 한 2m 정도씩 자라는데, 가을철에 잘라서 묶어가지고 마당 빗자루로 활용을 하던 식물입니다. 관상용으로 심어가지고 나중에 크게 자라면은 이제 마당 빗자루 같은 걸로 활용을 했는데 약용도 더불어 합니다. 어린 줄기나 잎을 지부요라고 하며 나물로 먹거나 약용을 합니다. 이제 씨앗은 11월경에 채취해서 물에 찐 후에 말려서 쓰는데, 주로 비뇨기과, 피부과 질환 등의 약으로 씁니다. 씨앗은 좁쌀만한 크기로 익는데, 물에 불려서 삶으면은 한 서너 배로 불어나서 도루묵알 같은 크기가 되며, 씹으면 톡 터지는 맛이 별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입맛 없고 할 때는 식욕을 돋우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고, 이제 본초 광목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씨를 이제 지부자라 하여 강장제, 이뇨제 등으로 활용을 해왔고,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로서 방광에 작용하여 아랫도리에 있는 섭기와 열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고환염과 열로 부은 증상을 다스리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임질과 부인들의 대하증에도 약용을 하고, 섭열로 인한 피부 질환에도 응용되는데, 소양증이나 섭진 등을 치료하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아픈 병이나 섭진, 냉대하, 풍진, 피부 가려움증, 눈이 충혈되고 깔깔하면서 아픈 병, 대변이 묽고 횟수가 잦은 설사, 날이 어두워지면 잘 보지 못하는 병 등에 약용을 합니다. 뎁사리는 이제 늦봄에 어린 잎을 나물로 해 먹거나 또 국거리로 활용을 하고, 데쳐서 이제 찬물로 헹궈 가지고 무치거나 볶아서 먹으면은 맛이 있는데, 비빔밥 재료로도 활용한 그러한 식물입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이제 아주 크게 자라면은 베어서 이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줄기를 묶어서 마당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뎁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